네, 기획반 체육교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전통 스포츠인 슐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슐런은 네덜란드의 전통 스포츠입니다. 2m 길이의 나무 보드 위에 설치된 4개의 관문에 둥근 나무 토막을 넣어서 점수를 합산하는 경기입니다. 슐런은 총 30개의 퍽을 관문에 넣어 점수를 많이 얻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슐런은 관문에 퍽을 넣기에 당구 같기도 하고 컬링 같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크게 활동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어 실내 체육으로 적당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온 국민이 즐겨하는 국민 스포츠라고 합니다. 저는 교실에서 해봤는데요. 교실에서 실내 체육으로 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퍽을 넣어야 해서 도전 활동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구슬치기 같았어요. 슐런의 준비물은 2m 길이의 슐박이라는 테이블과 둥근 퍽 30개가 필요합니다. 슐런 관문 4개를 보면 점수가 쓰여 있는데요. 왼쪽부터 2점, 3점, 4점, 1점입니다. 다음은 슐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는 30개의 퍽 개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시작하면 30개의 퍽으로 1차 쿼터를 시작하는데요. 30개의 퍽을 모두 푸시하면 관문을 통과한 것은 정리를 해서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작점으로 뺍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2차 쿼터를 푸시를 하면 됩니다. 2차 푸시가 끝나면 관문을 통과한 것은 또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작점으로 뺍니다. 이제 남은 퍽을 가지고 마지막 3차 쿼터를 진행합니다. 그 후에 관문을 통과한 것을 점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슐런 점수 계산하는 방법은 각 관문에 따라 들어간 퍽의 개수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1, 2, 3, 4번 관문에 한 개씩 골고루 들어갈 때마다 10점씩의 보너스 점수를 추가로 얻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점이 3개고요. 3점이 2개, 4점이 2개, 1점이 3개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2점이 3개이기 때문에 6점이고 3점이 2개이기 때문에 6점, 4점이 2개니까 8점, 1점이 3개니까 3점을 얻고요. 이제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 1, 2, 3, 4점에 2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점이 보너스 점수고 이거를 2세트, 2개를 얻어서 20점을 추가로 얻게 됩니다. 결국 23점 더하기 보너스 점수 20점을 해서 43점을 얻게 됩니다. 결국 슐런을 할 때 중요한 것은 1, 2, 3, 4점에 골고루 퍽을 넣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반 아이들이 실제한 활동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세요. 20점인데 더블이니까 40점에다가 49점이요. 43점에다가 6점을 더하니까 40점. 마지막으로 슐런 구입은 대한슐런협회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기획반 체육교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전통 스포츠인 슐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실에서 하기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